네, 화제의 인물 그리고 화제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피플 앤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이 방학을 앞두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전해드릴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요, 이 아이들이 진로 선택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부모님께서도 많은 조언들을 전해주시잖아요. 이런 부모님들께도 정말 좋은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의 권순범 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정보가 2013 진로 직업 박람회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고용정보원과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매년 진로 직업 박람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세계를 보여주고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를 제공해 이들의 진로 설계와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 우리 박람회 취지인데요. 네. 해마다 3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높았고 만족도도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 이런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방교육청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 간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지방 학생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과 교사들이 직업 정보와 진로지대에 대한 인식을 폭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방 학생들은 맞아요.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지방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박람회와 행사들을 개최했다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다면은 박람회에서는 어떤 것들을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 예, 진로 직업 박람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진로 코치 상담, 대학생 멘토링, 직업체험과 직업인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청소년들이 워크넷에서 직업 적성 검사나 직업 흥미 검사를 받아오면 그 결과를 해석해 주는데 예. 약 30여 명의 전문 커리어 코치가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맞는 직업과 관련된 개별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게 이제 진로 코치 상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대학생 멘토링에서는 전국 50여 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멘토들이 대학 생활과 학과의 전공 내용, 대학 졸업 후 진로와 효과적인 학습 방법 등이 궁금한 청소년들에게 직접 멘토링 서비스 제공합니다. 네, 대학생들이 직접 멘토링을 해준다. 자, 그렇다면은 정말 많은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업 체험에서는 17개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으며 해당 직업 실무자로부터 직업과 관련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나저나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 학생들이 진로 설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는 있지만 제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네. 이 진로 설정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 환경, 문화 등 사회의 변화 속도가 굉장합니다. 오늘의 유망 산업이 미래에도 유망하리라는 것을 장담할 수 없죠. 장담할 수 없죠. 예. 오늘의 유망, 이처럼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도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직업을 찾고 직업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 전직이 잦은 성인층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위 생애 진로 설계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생애 진로 설계. 네. 예, 예. 진로 설계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청소년들이 성인기로 전환될 시점에서 맞닥치게 될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이나 실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점과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장래의 직업을 선택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네. 진로 설계가 비단 개인의 삶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요. 청소년은 국가의 인적 자원이지 않습니까? 국가의 인적 자원인 청소년, 개개인의 진로 선택이 결국 국가 인적 자원의 양성과 배분, 활용 등에 직결됩니다. 네. 그러니 개인의 진로 설계는 곧 국가 인력 수급, 인적 자원 관리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진로에 대해서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만 받고 잘 설계를 한다면 요즘 흔히 말하는 이 평생 직업을 또 가질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직업과 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중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로 교육이 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현재 진로 학습이 정규 교육 학습 과정으로 구성된 특별지도 학교도 덜어 있으나만 대다수의 학교는 정규 교육 과정 중에 방과 후 학습이나 특별 활동 시간을 통해 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일정 시간 교육을 통해 진로 담당 교사가 진행하는 진로 탐색의 기회, 직업 정보의 학습 기회, 직업 전문가 초빙을 통한 간접 직업 지도 경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밖의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직접적인 일체험을 경험하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우리 권순봉 과장님은 발음을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네.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로 설정이라든지 이 직업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성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접근을 할지는 몰라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무쌍한 사회에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진로 설계가 어려운 만큼 다양한 직업 정보가 필요하니까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진로나 직업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 등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신에게 맞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경험하여 자신의 진로 설계를 주체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일 경험에 대한 노출 기회가 가능한 다양하고 많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여러 조사나 논문 등에서 밝혀진 바인데요. 직업을 포함한 진로 교육의 방법론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 체험을 통한 직접적인 체험 교육 방법입니다. 일 체험이요? 예. 예. 즉, 박람회, 전시회, 체험장을 통해 실제 그 일이나 직업이 어떤 일이며 어떤 보람과 어려운 점이 있으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 능력이 있어야 하는지를 직접 경험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진로 직업 박람회 개최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가능한 많은 직업과 진로 선택의 직접적인 경험을 찾아서 느껴보고 경험해보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진로와 직업이라는 것이 일찍 선택을 한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요즘같이 수명이 길어지는 시대에는 두 번씩은 이 터닝포인트를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듣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소위 터닝포인트라고 하는 시기 또는 기회는 한두 번보다 네.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앞서 생애 진로 설계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한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겪게 될 직업 진로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이행 노동시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이행 노동시장에 의하면 한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의 이동뿐만 아니라 학생에서 직업인으로, 실업에서 재취업 시장으로, 훈련 및 재교육을 통한 재취업, 여성의 경력 단절 혹은 고령자의 퇴직 후 재취업과 같은 상황에서 직업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자의든 타의적이든 직업 이동의 변화 요인은 사회적이든 개인적이든 다양해지고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다른 면에서 보면 자신의 직업을 통한 직업 경력 개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저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다만 네. 앞으로 발생한 직업 이동에 대비한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신의 직업 역량을 높인 노력, 직업 가치나 직업 역량을 고려한 신중한 진로 선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이고, 백보 옳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나오신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차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3 진로 직업 박람회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박람회를 찾는 학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 때 어떤 최고의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아, 예. 이번 박람회는 박람회 참가 학생들을 네. 준비된 활동지가 있습니다. 활동지요? 예. 예. 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사 내용 등을 요약해서 핸드북처럼 만든 것인데요. 활동지를 미리 살펴보고 참여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행사 당일날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재미가 아닐까 싶어요. 재미, 예. 아무리 유용한 정보를 전한다고 해도 지루하고 딱딱하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루하고 또 정보 전달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많이 되어 있나요? 네,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지난 몇 년간의 진로 직업 박람회를 준비해보면 여러 이벤트나 부대 행사를 알차게 준비한 탓인지 재미가 없다는 평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올해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진로 서바이벌 게임과 다양한 직업인 강연과 기존의 국내외 노래나 음악의 학생들의 행복한 꿈으로 따뜻한 세상 만들기와 관련된 가사말을 창작하여 무대 경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예, 뭐 우리 학생들이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도 많은 것 같고 그나저나 진로 서바이벌 게임은 이게 어떤 거예요? 뭐 총 쏘는 서바이벌 게임인가요?
진로에 대한 문제를 예. 이렇게 풀어서 진행자가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아. 아주 이렇게 서바이벌 이렇게 요즘 많이 인기가 있는데 예. 그런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한 명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왠지 뭐 예능 프로그램의 한 네. 부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들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건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개최 기한은 금월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이며 네. 장소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김대중 컨벤션센터입니다. 관람 시간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마지막 날은 행사는 철거 관계로 오후 4시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주 네. 금토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예예. 예. 참가 신청 및 행사 안내는 광주 진로 진학 정보센터를 통해 주시면 되겠고요. 박람회 단체 관람 신청은 학생 인솔 교사 대표가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접수를 출력해 오셔야 현장 확인 가능합니다. 박람회 학교별 단체 관람은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여 학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박람회 학교별 단체 관람은 사전 신청 학교만 가능하며 당일 19일 금요일만 하나입니다. 시작하는 날. 네. 예, 예. 네, 그렇군요. 7월 19일 금요일부터 7월 21일까지 함께한다고 하고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함께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뭐 지역별로 많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씀 초반에 해주셨어요. 자, 이번은 광주인데 다른 지방에서 오픈할 계획은 또 언제 어떻게 또 갖춰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금년 행사의 전국의 지역 분포도 및 형평성을 기준으로 3개의 도시에서 개최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네. 따라서 광주 지역 박람회가 끝난 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배려하여 수학능력시험 이후 11월에 대전과 부산에서 박람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방 또 있네요. 네. 예. 대전은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대전 무역 전시관에서 부산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백스코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의 모습을 또 이곳에서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열심히 연구해서 잘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척 기대되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또 생각을 해보면 저희 어렸을 때는 왜 이런 교육이 없었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예. 들면서 만약에 이때 이런 교육이 있었으면 저희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 마련인데 자, 아무래도 정말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많은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이 이제 앞으로의 미래와 진로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도 진로나 직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전해주실까요? 네, 언론 매체를 통해 진로 직업에 성공한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인데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알고 그 목표가 수립되면 방향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소 뻔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목표가 뚜렷하게 생긴다면 노력은 저절로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찬 박람회를 준비했으니 박람회에 참가하셔서 여러 직업을 체험하고 정보를 얻으면서 청소년은 여러분들이 작은 목표라도 하나씩 세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모쪼록 2013 진로 직업 박람회 성황리에 잘 개최가 되길 바라겠고요. 또 방송 보시는 분들도 관심을 갖고 찾아가셔서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 주신 권순범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